반갑습니다. 카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국 머슬카에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 되져버리는 그 차량 두 대를 저희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러스탱과 카마로가 되겠습니다. 협찬 주신 우리 형님들께 레단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인사 오지게 바꿨습니다. 자,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천만원대에서 5천cc 막 넘어가 버리는 거의 뭐 직발 돼지는 성능의 차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굉장히 뻑대가리지만은 일반인 눈높이로다가 라이딩 달려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체킹 에벌바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도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짜세가 나오는 형님들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외관 그리고 앞대가리 체킹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컴온! 후!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램성적이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연 체킹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마로 차주입니다. 저희 여직원 하나가 유튜버 보다가 샹룩 날리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카진성씨 보고 샹룩 날리더라고요. 이 새끼가! 차량 튜닝 쪽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요즘 튜닝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바로 카진성씨 대가리요. 이 새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요즘 너무나 답답합니다. 라진성 씨가 개 때려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까오 희모하게 영혼이 담긴 사연을 체킹 주셨습니다. 에?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arty people! 자, 카마로와 러스탱의 앞대가리 쪽 가볍게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보시면은 이 데칼 쪽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파란색과 흰색을 야무지게, 예, 까리하게, 깔쌈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 요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덕트나 요런 어떤 그릴, 예, 형상. 중요한 거는 여기 코브라 새끼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뱀 혓바닥으로 복쏴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막대가리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카마로의 앞대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의 뭐 쓰레받기가 뭐 엄청나게 강력한 게 있어요. 이거 거의 불도저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게 견인해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뒤집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범블미 느낌이, 야, 이거 고성능 버전에서는 보는 건데 그 미국에서 정말 최고 사양으로 이렇게 깐지가 뒤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GL1 지려준다 넘버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머스탱의 본네 쪽 한번 튜닝된 거 한번 살짝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어떤 영상이냐면 그 닌자 거북이 알잖아요. 닌자 거북이 딱 요거 그냥 요 뱃돼지 거기 10단 뱃돼지 요 느낌이에요. 야, 깐지 뒤진다 진짜. 자, 이번에는 카마로의 본넷 앤 대가리 쪽을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컴퓨터 개조 거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BJ들이 막 쓰는 컴퓨터 보면은 거기에 수냉식으로 막 물이 빨간색으로 들어갔다 노란색으로 들어갔다 투명 엔진 본넷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튜닝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 안에 막 불도 들어오고 난리 나거든요. 그거 한번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머스탱과 튜닝의 기미 한 1300만원이니까 가볍게 어떤 레벨로 체크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마로의 어떤 이 본넷을 오픈해볼 건데 그 전에 시동을 한번 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어주세요. 와우, 안에 보이시죠? 불이 들어와요. 이거 밤에 보면은 거의 반딧불인 줄 알고 사람들 미친 듯이 달려온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와우! 미쳤어요! 이게 바로 튜닝의 힘입니다. 우리 차주님께서 깐지를 진짜 잘 아는 형님이시기 때문에 땡으로 그냥, 와, 이거 포항 제철소 가가지고 에디션으로다가 간지 넘치게 몇백만원 줘가지고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깐지가 넘치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뒤져버리는 겁니다. 와우! 예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옆엔 대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스탱의 어떤 에어덕트 부분, 예, 보세요. 엄청 여기 말벌 그냥 막 100마리 튀어나올 것 같이 엄청나게 무섭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안개등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이제 3단으로다가, 예, 약간 카본 느낌도 나는 게 뒤지는 게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거의 뭐 바닥 다 훑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카마로의 쓰레받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마로는 딱 쓰레받기가 굉장히 검정이랑, 예, 노랑이랑 이렇게 깐지가 뒤지는데 여기 에어인테크도 아예 그냥 대놓고 뚫려 있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여기 다가 라가리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다 1단, 2단으로다가 바람 인테이크적인 걸로 그냥 이렇게 성난 사람처럼 이렇게 눈썹 이렇게 날아간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깐지가 뒤집니다. 어우, 멋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카마로는 일단은 머스탱이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카마로는 2천만 원을 때려쳐 넣었고요. 아반떼를 그냥 이렇게 때려쳐 넣은 거예요. 초코슬레 만듯이 그냥 아반떼를 그냥 튜닝해가 2천만 원을 때려 박았습니다. 오버밴더랑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깐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보세요. 이거 일본에 그 회사에 가지고 커스텀인가 있어요. 여기 막 일본어 써 있습니다. 니온진 하이하이 막 써 있고요. 블루 뭐 스바루? 저는 뭐 그 블루클럽 있잖아요. 대가리 깎는데 저는 항상 거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쌉소리고요. 휠이 20인치고요. 이건 일단 은색 스댕이라는 거. 그리고 뭐 자꾸 엄청나게 어렵게 뭐 써 있으니까 더 비싸 보이고 막 그래요. 이게 한 짝당 150인가래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멋지긴 합니다. 자, 이어서 머스탱의 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깐지 났던 그 카마로와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도색만 검은색으로 쳐가지고 깐
딴지만 살짝 드레스 앤 업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예, 요 차량을 뜬 튜닝 자체가 금액대가 많이 다르니까 고주만 체킹해 주시고 빡대가 되니까 그냥 느낀대로만 이렇게 라가리 찍찍찍찍 하는 거 양해 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탱의 옆 앤 대가리 함께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귀때기 앤 리피터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스럽게 스포티하게 잘 쳐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나는 5.0이다, 5000cc다 이런 뒤지는 느낌이고요. 데칼 앤의 스티커가 이렇게 두 줄로다가 2학년 칼빵으로 멋있게 박혀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프인가 있죠? 예, 요거는 그냥 단정하게만 일자 레이 앤 아웃으로 이렇게 샥 이렇게, 네, KTX 마냥 이렇게 딱 호남 저기 여수 막 부산 뭐 다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 카마로 이 범블비 친구는 굉장히 옆 대가리가 램직해요. 노란색이니까 약간 삐까삐까 삐까 막 120V 쏴버릴 것 같잖아요. 쌉소리고요. 더워가지고 마탱인가 간 것 같습니다. 자, 옆 대가리 보시게 되면은 범블비 대가리 있잖아요. 이거 변신하는 거 요거 멋있게 범블비 모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귀때기 앤 사이드 리피터 돼 있고 요게 웰컴 앤 라이트 준비되진 않고요. 그냥 요 자세만으로도 기가 막힙니다. 검정 깔맞춤 뒤지잖아요. 약간 그 볼륨 있는 느낌으로다가 싹 이렇게 각진 부분은 없고 여기가 보시면은 옛날에 그 최종 병기와 있잖아요. 그거 예. 사무라이들 막 대가리 막 맞춰가지고 막 헤드샷 하잖아요. 헤드 앤 샷. 약간 화살촉 뒷모양으로다가 사이드 앤 스커트를 튜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런 튜닝 내역들은 다 링크로 밑에다가 쭉쭉쭉쭉쭉 다 달아놓을게요. 연락 삐삐 치세요. 자, 카마로 이쪽 사이드 쪽 C필라 여기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깜찍하게 여기 에어로 다이래밍 어게 루버라고 합니다. 사이드 루버. 막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세가 뒤지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요쪽 램성 포인트입니다. 예. 오바 앤 휀다가 되겠습니다. 와우. 예. 이게 뭐 와이드바디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튀어나온 게 보세요. 거의 뭐 운동선수예요. 거의 뭐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자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깐지가 뒤져가지고 여기 드라이버질 그냥 오지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머스탱의 뒷대가리 쪽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였던 포인트는 여기 이제 스포일러 쪽 있죠. 이거 카본으로다가 우리 차주님께서 깐지 넘치게 그냥 돈을 엄청 때려 박아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예,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어요. 데칼 앤 스티커 멋있게 있고요. 코브라 앤 프렌드가 한 마리가 더 박혀 있습니다. 이쪽도 원래는 하이그로시인데 우리 차주님께서 카본을 그냥 세러 박아버렸습니다. 예, 카본 파리페퍼. 자, 이제 마우라 쪽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어떤 거 하셨냐면은 가변백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체킹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백이 뒤져버려요. 기본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카마로의 뒷대가리 테일램프 밑에 쪽 이쪽 배기구부터 한번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본을 기본빵으로다가 엄청나게 아끼지 않고 깐지 뒤지게 발라놓으셨고요. 여기 배기 쪽도 파이프가 뒤져버리잖아요. 자유자재로 천천히 가면 4기통 빨리 가면 8기통 대가리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멋있어 버려요. 예,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큰 덕가리는 본 적이 없어요. 위병조장들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눈... 한 방이면 그냥 위병조장 앞쪽에 끝나버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윗대가리 쪽에 여기 뭐 어려워 죽겠습니다. 패서겠습니다. 영어가 엄청 박혀있잖아요. 짜증나게 그냥 이 그럴 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쌉소리고요. 자, 뒷대가리 테일램프 약간 납작하면서 깐지 뒤지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경비행기 웬만한 비행기보다도 더 커. 이게 뭐냐면 서핑 있죠. 서핑 딱 이렇게 타가지고 요지랄 요지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서핑을 타본 적도 없는데 쌉소리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개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게 뭔가 했어요. 우리 차주님께서는 못 바꾸래요. 뒤에 안 본대요. 그냥 앞에만 보는 깐지로다가 이 루버를 하나 더 쳐박아놨다고 합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디워 그 배떼지 있죠. 디워 그 용 심형래 용 있잖아요. 예? 용 요 배떼지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차주님께서 진짜 깐지 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후아니 모터스 이게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좋다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러스탱이랑 우리 카마로의 외관 짜세에 대해서 체킹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가 더 좋은지 뭐 토찐 개찐이에요. 그냥 깐지 까오다시 완빵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내는 적어도 뭔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실내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everybody, party people! 자, 카마로의 실내에 들어봤습니다. 와, 정말 깐지를 느낄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쪽 핸들 쪽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들이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송풍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여기 이제 메달 꺾어지는 바늘이고 가운데에는 디지털인 것 같아요. 저는 메달 꺾어지는 요 맛이 스포츠카에 가까운 이런 머스카들에는 짜세가 뒤진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우리 차주님께서 카본 파츠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네, 드레스업 앤 효과를 좀 줘가지고 아무래도 머스탱보다는 조금 더 짜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예, 배제하시고 체킹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송풍구 쪽에 어디서 많이 본 건가 했는데 이게 벤츠에 그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쳐 박았대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M20 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램비언트도 들어가니까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카본으로 잘 박혀 있고요. 기어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모드 트랙바리 뭐 예, 스포츠 앤 다금바리 뭐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뭔가 해서 차주님이 저한테 이거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리뷰하니까 이게 선물인가 했거든요. 근데 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우,
착기였습니다. 저는 선물 받은 줄 알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네? 뭐가 감사해요? 아 이거 착기인데 이래가지고 자세가 가오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빡대가리라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와리가리 하는 거 이거 차주님이 우리 형수님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몰래 뿌릴 건데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컵 앤 홀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아 이게 그냥 원래 기본빵에 이렇게 램비언트가 박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빡대가리니까 이런 어떤 튜닝 내역들은 밑에 게시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찾아라 드래곤볼. 엄청 뭐 한문으로 박혀있는데 일월성 뭐 만사형통 만수무강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까오가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런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앤 선루프는 아닌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뒤로 갈 때는 이렇게 자동인데 앞으로 땡길 때는 이게 안전에 의거해서 이건 수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체킹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연문짝 쪽에 보시면은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앤 시트 당연히 있겠고요. 램비언트 앤 라이트 그 다음에 카본 여기에다가 살짝 입혀놨고요. 보스 앤 오디오 깔끔하게 쳐 박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뒷자리가 중요한데 레그룸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앉았다가는 다리 바로 절단 날 수 있으니까 그 점 체킹 에블바리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뒤에다가는 그냥 장바구니에다가 파랑 뭐 과일 오렌지 그런 거 때려 쳐넣으면 되겠습니다. 쌉소리입니다. 수납 공간이 아무래도 좀 적어 보여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보니까 수납 공간이 엄청난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자 이 다시방을 봤는데 이거 굉장히 멋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용인대 태권도 그런 학과에서 미트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발차기 갑자기 외발턴을 롯날이 때려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노란띠가 개 쌉소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마로의 어떤 간단한 어떤 일렬 공간만 체킹해봤고요. 우리 머스탱은 또 어떤 자세가 나올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렛츠 고! 컴온! 자 이번에는 우리 머스탱 차량, 러스탱 차량에 제가 실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그 머슬카의 상징스럽게 둘 다 어떤 그 머슬카만의 어떤 램성적인 투박한 감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떤 완성도가 떨어진다기보다 아 어떤 장인정신, 어떤 철학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쩍쩍쩍쩍 해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러스탱의 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타봤는데 확실히 가죽 질감은 좀 특이한 맛이 있어요. 근데 쫀득쫀득하네 잘 잡혀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레더 시프트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어려운 게 달려 있고요. 여기 보면 뭐 크루즈랑 뭐 그런 거 세팅바리 있잖아요. 아우 어려가지고 제가 뭐 체킹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메다 꺾는 거 있어요. 요즘 최신형들은 풀 디지털 룰러스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고점 아니니까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떤 머스럼도 있어요. 트랙바리 그 다음에 여기 타이어 공기압 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느낌이 뭐 요즘 최신화된 느낌은 안 해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좀 그 좀 체킹 부탁드리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가 있습니다. 뭔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뛸 때 우리 선생님이 불던 그 호루라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롯날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가을 운동회 때 롯날이 개뛰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버립니다. 엔진 앤 스타트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거는 말의 어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 양해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방은 이거는 거의 그 영화 그 괴물 있죠? 예, 괴물 정도 돼야 잡을 수 있는 거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미로만 봐주시고 자 2열 공간 똑같습니다. 사람이 거의 타면 안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안 돼서 갑자기 미안합니다. 자세 외관 내관은 제가 다 체크는 했고요. 카마로와 러스탱이 이제 달리기 성능을 완벽하게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러스탱과 카마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arty people! 자 그럼 지금부터 카마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체킹 앱을 바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도에서 흔하지가 않아서 애들에게 흙가시가 뒤진다고 합니다. 아저씨 범블비 변신해주세요 하면 어깨 뽕 뒤지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차주님 어깨가 귀때기 밑에 있더라고요. 쌉소리고요. 저속에서 잔대가리 굴려서 4기통 고속 직발시에는 8기통 지가 알아서 잔대가리를 굴린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이테크놀로지하고 미래지향적인가 모르겠어요. 자 고속 연비는 깜찍한데 저속 시내발이는 거의 저세상 라고 합니다. 자 단점은 앞 본넷이 개 솟아있어서 길고 앞에 잘 안 보여서 미어캣 새끼 마냥 대가리를 들어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뒷좌석은 그냥 거의 수납 공간 정도로만 체킹해 주시는 게 좋고 2500에서 3500이면 중고 사시는데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개 어린이 초년생 바리들도 살 수 있는데 보험료가 막 700박 나와서 1년 타고 개 야반도주 때린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수리비 개 비싸 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잘못 때려박으면 1, 2천 나오는 거 우습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꼴값 사다가 요
한강만 건널 수 있으니까 우리 능력 안 되는 어린이들은 안 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속에서의 토크 마력발 뒤지는 카마로에 대해서 라가리 쭉쭉쭉쭉쭉 해봤고요. 튜닝 내역 및 사장님 카톡 남겨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역은 직접 톡 날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저랑 맞다이 한번 하셨을 때 거의 삐까쳤으니까 쌉소리 날리다가 쌉쌉이 치다가 현피 쳐들어갑니다. 쌉소리 그만 날리고요. 머스탱에 대해서 장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탱의 장점은 머슬카의 끝판왕 이미지답게 역사가 거의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헤리티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 울어버리는 파란색의 쉘비 패키바리 세트 때려쳐 넣으면 내릴 때 가오가 뒤지고요. 생각보다 튜닝에 대한 짜세가 있어서 골라쳐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처럼 말이죠. 엔 쌉소리고요. 자, 많은 튜닝 아이템이 있어서 좋긴 한데 집 한 채 때려박아야 될 수도 있으니 로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유지비가 장점이고요. 저속 후까지 뒤지는 건 카마로와 동일합니다. 17년식이라 최신 버전은 아니신데 외관 가운은 살아있으니까 참고 체킹 앱을 말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회전 반경이 엄청 커가지고 유턴 발휘할 때 개 어리버리 깔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의 가오가 없는 머스탱, 사실 뭐 바다다다다 하면서 뒤 털리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은 진짜 램성 터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오 둘 다 넘치는 멋진 머슬카 차량이었고요. 저 같은 빡대가리는 평가가 어렵고 개인 디자인 호불호에 의해서 타시면 되는 최강의 머슬카 지돈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란지 넘치게 라가리 엄청 털었더니 데킬라에다가 쿠크라스 하나 빨아먹었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라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파리 피플!